중부대학교가 랭크가 되어 있고요.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12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중부대학교 신장우 레프트, 함영진, 구영신, 이한영, 김상윤, 김동영, 이지훈 리베로가 오늘 선발에 이름을 올렸고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인혁, 박형경, 강탕구, 김용군, 김태환, 표현우, 황동선 선수가 오늘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3대1로 경남과기대 앞서가고 있고요. 9번 강탕구 선수입니다. 3학년 학생이고요. 이름이 굉장히 좋은 선수 강탕구 씨 받아냈습니다. 경남과기대 2단 3단 밀어넣기 블락 성공 김동영 선수였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4대4 동점입니다. 너무 들어갔고요. 불안했는데요. 그래도 다이렉트 길 밀어넣어 봤습니다. 경남과학이대 찬스 잡았는데요. 왼쪽에서 강력히 때린 겁니다. 다시 한번 밀어넣기 성공시키고 있는 중부대학교 7경기 15세트에 출전을 하고 있는 이한영 선수입니다. 김동현 선수였죠. 맞춰 올라가는데요. 왼쪽 김인혁 리시브 받아냈고요. 2단 그대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다시 한번 득점 찬스 다시 한번 김인혁 이번에는 중부대학교 찬스입니다. 때려봤는데요. 김혁 리시브 받아냈고요. 조금 불안합니다. 다이렉트 킬 이번에는 터치아웃 시키고 있는 중부대학교 인사도 굉장히 밝게 잘해주는데 신영 선수 팬이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속공 약간 타이밍 맞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왼쪽 가봤습니다. 블락 성공 김동혁 다시 한번 보시죠. 왼쪽 밀어줬고 그대로 때렸었는데 김동혁이 다시 한번 김동혁 높게 띄웠고요. 강력한 서브 받아냈습니다. 아! 지금 과학기술대학교가 황동선 리베로가 서브를 받아냈었는데 서로 조금 미루면서 이렇게 되면 김동혁 선수의 서브에 있으죠. 네. 서로 주춤주춤 양 팀 선수들 뭐 블락보다는 시원시원한 스파이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양 팀의 경기. 리시브 조금 길었습니다. 다이렉트 킬 다시 한번 중부대학교 찬스인데요. 오른쪽 연타 김동영 성공시킵니다. 야, 강력하게 때릴 때는 강력하게 때려주고 이번에는 빈 공간을 정확하게 노렸었던 김동영 선수였습니다. 김동영 선수 다시 한번 보시죠. 높이 떠서 왼손 2점차까지 따라오고 있는 과학기술대학교 박형경 박형경 안쪽 떨어집니다. 연속해서 두 개의 서브 성공시키고 있는 박형경 선수였고요. 서브 에이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13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었던 박형경 선수였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죠. 네트 정확하게 떨궈놓으면서 김영태 감독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입생을 받기에 조금 어려운 환경이었거든요.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힘을 내주면서 경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연속 두 개의 블락 받아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동점 만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스파이크였었는데 점까지 가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과학기술대학교 김태환 서브 중부대학교 받아냈습니다. 2단 과학기술대학교 김인혁 블락 성공 신장우 선수였습니다. 신장우 선수가 이전까지 5개의 블락을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6개째 손을 쭉 뻗어서 공의 밑부분을 살짝 밀어넣기 성공했었던 중부대학교였고요. 박탄구 서브 왼쪽에서 디그 성공 경남과학이대 높게 뛰었고요. 김인혁이 3단 넘겨줬습니다. 중부대학교 2단 세팅 후위 공격 13대15 이제 2점 차입니다. 김인혁 김인혁 리시브 받아냈고요. 다시 한번 밀어넣기 김영근입니다. 연속 2득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14대15 파이팅 해주길 바랍니다. 김인혁 세 번째 강력한 서브 백토스 김동현 밀어넣기 받아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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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중부대학교 공격 찬스 왼쪽 때려봤습니다. 받아내고 있는 경기대 김인혁 이다토스 왼쪽 강력하게 블락 성공 동점을 허용할 수 없다. 중부대였습니다. 더 벌릴 수 있을까요? 김인혁 리시브 받아냈습니다. 2단 왼쪽 다시 한번 블락 성공 이번에도 김상윤 선수였나요?
고양신 선수였네요. 기타민 센터도 146cm. 점프력이, 아, 이번에는, 네, 고양신 선수였군요. 생명과학기술대학교 김인혁 선수가 있습니다. 김인혁! 강력한 서브. 받아냈고요. 2단 후위에서 김동영. 이번엔 과학기술대학교 블락 성공시키고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구영신 선수였고요. 아, 이번에도 타이밍 좋게 떠봤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내려치고 구영신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신장호 받아냈고요. 2단 다이렉트 킬로 다시 한번 점수 만들어내고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20점대까지 최대한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박형경 서브 리시브 조금 불안했는데 왼쪽에서 퍼 올렸습니다. 3단 넘겨내고 있는 중부대. 이번에는 왼쪽 블락 성공! 다시 한번 구영신! 구영신 선수 이름을 너무 안 불러줬네요. 신정훈 선수와 김동희 선수만 추가 구영신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듯한 오늘 블락을 도대체 몇 개를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98년 1학년 학생입니다. 세 경기에서 1득점이 좀... 아 지금! 아 윤길재 선수가 아 또 한번 보시죠. 오, 정말 강력한 서브로 강탄구 직서 2단 이번에 어디로? 하명진! 다시 한번 받아내고 있고요. 2단 하명진! 경기 하명진 선수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과학기술대학교와 중부대학교의 경기, 중부대학교가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